좋아만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은 저의 경험담 내지는 표현을 소개시켜주는 날인데요. 오늘 경험담은 역시 제가 쭉 해왔던 그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면은 주변의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쭉쭉 다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은 일단은 공부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표를 정했을 텐데, 물론 이제 시대마다 다 변하겠죠.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는 거? 부자? 행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생의 목적에는. 예, 근데 저는 최근엔 오래 사는 것이 상당히 땡깁니다.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되게 구태의연하고 늙어 보이고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데요. 제가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도전일 수도 있죠. 어떻게 이제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전을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고, 오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한대의 어떤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고,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산다는 건. 영생은 좀 믿기가 어렵고, 장생, 길게 사는 것, 그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흥미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오래 산다는 것, 그것도 그냥 오래 살아서 늙어서 피부가 완전히 주름진 그런 거 말고, 정말 뭐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젊음이 철철 넘쳐 흐르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오래 산 사람에 대해서 몇명 소개시켜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되새긴 의미에서 무파부고또라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46세까지 사는데 이제 좀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오래 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보면 피부가 쭈글쭈글하죠. 10명의 형제와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10명의 형제와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1870년 12월 31일생, 그래서 1900년대까지 좀산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46세의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정도 되는 나이 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화 속에 또는 어떤 옛 경전 속에 나온 사람 말고 최근 사람으로서 146세 정도 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110몇 세 또는 120이 최고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100살 조금 넘으면 상당히 오래 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171세, 에티오피아는 163세. 그러나 이두 사람은 입증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이제 이 무파부고또라는 사람의 장수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인내할 뿐이다. 많은 걸 참고 살았다 이거죠. 어떤 인내심이랄지. 사진을 봤더니 뭐 담배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인내할 뿐이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답니다. 10명의 형제와 4명의 아내. 별로 자식은 많이 안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칭유엔, 디청운이라는 그 중국이죠. 명나라에 태어나서 청나라까지 256살을 살았다고 하는데, 1677년대에 태어나서 1933년대에 죽었는데, 또는 1736년생으로 197세. 뭐 다소한 60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0세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쓰레 자식을 꽤 많이 두었고 부인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산중 생활하면서 약초 연구 그리고 무술 단련 초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살았다고 거의 이제 신선처럼 사는 거죠. 산신령처럼, 도인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유언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도 할것다 했다. 난 이제 집에 간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서, 항상 조용한 마음을 갖고, 땅거북처럼 안고, 비둘기처럼 걸어다니며, 개처럼 자면 장수한다. 근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다 비유한 거겠죠. 또 속뜻이 있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결은 무파부 고대에서 상당히 자세하고 좀 길어요. 길고 뭔가 좀 장수를 하는 생활에서 무엇이 한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무파부 고대보다 이청원 좌삼, 이칭 유엔이 한참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차원이 좀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더 자세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두 사람이 또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는 또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데브라 바바라고 싯다 요가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데브라 바바는 인도에 1990년대 사망했는데 250살 플러스 알파라는 나이가 붙었어요. 공식적으로는 750살. 750살인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증명할 만큼 자료도 많지만 이창훈처럼 신빙성은 없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무지하게 장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250살 플러스 알파라고 했더니까 이창훈보다는 오래 살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힌두교 성인으로 고빈다나 바라티, 타랑스와이 모두 200살 넘게 살았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데브라 바바라는 사람은 참고로 데브라 바바라는 사람은 영문 사이트가 있어요. 영문 사이트가 있어서 자세하게 소개되었고, 챕터 1, 챕터 2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충 한번,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대충 훑어보기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80세하고 100세는 애들 장난 같은 나이다. 그 사람이 막, 뭐, 막 있는 중에서. 그러니까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괜히 이제 관심이 가더군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창훈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그래서 무파부고토, 리칭유엔, 이창훈, 데브라바바 등등 있긴 있는데, 무파부고토가 가장 차원이 낮은 것 같고, 146세, 리칭유엔이 256세, 그 다음으로 차원이 높고, 그 다음에 데브라바바가 차원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50살, 250살 플러스 알파. 그래서 차원별로 뭔가 좀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장, 이 수명 연장에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 나름대로 정한 거니까 무파부고토 그냥 간단해. 그저 모든 것을 인내할 뿐이다. 근데 리칭위에는 산중 생활을 하면서 약초 연구를 했고 무술 단련을 했으며 초계에 관심을 두었고 그 다음에 항상 조용한 마음을 갖고 땅 거북처럼 안고 비둘기처럼 걸어다니며 개처럼 자며 장좀 차원이 좀 다르죠 얘기하는. 그리고 데브라 바바는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근데 그 서술한 내용이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또 차원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차원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생, 영생? 영생은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장수. 장수나 장생은 한번 매력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위에 사람 거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장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돼서 나머지 것들은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는 다른 데서는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혼, 영혼, 영혼적인 부분. 그래서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혼적인, 소울. 그러니까 피지컬, 마인드, 소울, 소울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정신적인 부분에 그냥 포함을 해버리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피지컬, 마인드, 소울이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울, 혼적인, 영혼적인 부분은 나중에 뭐 분류를 하든 말든 일단은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혼적인 부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신적인 부분하고 소울이란 부분, 이 영혼적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완전히 다른 객체로 생각이 됩니다. 육체적인 부분하고 정신 부분이 다른 것처럼 소울, 혼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 좀만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객체로 생각이 될 테니까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뭉뚱그려서 정신적인 부분 안에 한번 포함을 시키고 육체적인 부분에 어떤 이제 장수를 할수 있는, 오래 살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우리 이 몸, 바디, 이목구비, 눈, 코, 입, 귀, 뭐 장, 내장, 고기 덩어리와 물, 여긴 무엇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봤는데 요즘 최근 이제 관심 있는 첫 번째로서는 육체적인 부분에 이 장수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한다. 조금 소식과 더불어 또한 식물의 특성에 관한 자세한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한, 저번에 뭐 비타민C가 어쩌고 막 얘기한 것처럼 식품에 대한 자세한 관찰입니다. 그 학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양 있는 식품을 섭취한다는 것, 소식 조금 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영양 있는 식품 섭취와 두 번째는 운동. 운동인데 어떤 형식으로든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되는 것. 어떤 형식으로든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되는 것. 단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넘치면은 근육을 막 써요. 막 쓰다 보면 항상 어디인가 무리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몇번 경험을 해봐서 알았고,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몸에 맞게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에는 영양 있는 식품 섭취와 운동에 관한 것.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는 첫 번째는 관심사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탐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탐구. 이건 이제 정신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뇌에 만족을 준달지, 그 마음 쪽으로 마음을 준달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관심이 있어요. 그 외국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외국어를 많이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죠. 따라하기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런저런 해서. 그 짜증이 나냐 알 좀, 재미를 느끼면서 관심을 가질 정도의 어떤 그 깊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좀 깊게 하고. 그다음 초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초계. 초계라고 하면 초자연계, 슈퍼내추럴. 그다음 종교. 종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초자연적과 내 생각에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누구가 어떤 사람 정답을 얘기하지만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거. 그리고 그 경전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불교나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뭐 코란이나 뭐 베다나 어쨌든 간에 고기나 초자연계, 이 슈퍼내추럴에 관련돼 있을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슈퍼내추럴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초자연계가 종교적인 속에도 많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 독서인데, 독서는 저는 많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만 특히 관심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명상. 명상을 상당히 즐겨 하죠. 근데 뭐 명상을 즐겨 하는데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록도 해봤고 등 여러 가지 실천에 의한 도전 정신. 실천 어떤 무엇을 반대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 어떤 도전 정신. 도전. 그러니까 관심사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탐구과 동시에 어떤 도전 정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직접 한번 해보면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아마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뭐, 불가사의한 일 어떤 도전을 한달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는 상상력과 자기 암시법의 개발. 상상력. 상상력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다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재미를 있으면 그걸 한번 계속 반복 기억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자기 암시법의 개발. 자기 암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뭐 생각대로 뭐가 되는 것처럼 어떤 이런 것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는 자기 만족이 많아. 자기 만족. 그리고 어떤 슈퍼내추럴한 부분도 있고 불가사의.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에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를 해야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섭취해주면 육체가 건강하는 것처럼 정신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잘만 조화가 된다면 아마 오래 살수 있는 조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이제 조금 먹으면서 야채 위주, 비건 야채 위주와 이제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골고루 먹는 그런 식단으로 한번 짜봤는데요. 그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입맛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 입맛이 많이 바뀌었고 그거에 따른 체질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실험 중에 실험 중 아직 이렇다 할 결말이 아니고 실험에 의한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내가 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짧은 기간으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저도 한 3, 4개월은 지나봐야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략 한달 하고 반, 한달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 상태가. 극적 다이어트에서 1, 2주 동안의 어떤 극적 다이어트에서 야식, 야채 위주의 어떤 식사, 그리고 거기서 또한 단계 발전이 된다면 골고루 먹는 식단 위주,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아마 세 번째가 가장 좋은 영양 식품 섭취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음식들이 정신적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을 줄 거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방법,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시켜 줄 것은 식초입니다. 식초. 근데 혹시 여러분들 하루에 2리터 이상, 2리터면 물이 이 정도거든요. 2리터가 이 정도인데 계속 드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부터 쭉 체크를 해봤는데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정도는 마시지 못한 것, 이러한 이유로. 근데 하루에 2리터를 매일매일 마신다는 게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루에 2리터의 물만 잘 마셔도 피부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한답니다. 잘 마, 몇 달간. 그거 잘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할 것은 이 식초입니다. 식초. 근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식초를 안 먹었어. 안 먹고 어지간해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먹지 않아. 그냥 사놓고 그냥 싹 보기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초 없이는 음식이 안 땡기는 거야. 그 식초의 맛이 상당히 셔가지고 못 먹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맡기 시작한 거야. 식초 없이. 와, 식초가 빠진 맛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마치 매운맛이나 어떤 단맛이나 그런 것처럼 식초의 독특한 맛이 입맛을 막 땡겨요. 그래서 식초를 항상 집어넣어서 먹고 있어요. 식초. 이게 신의 물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상당히 냄새도 아주, 아, 코를 막 찌르고, 생으로 먹기엔 상당히 강하죠. 이제 이걸 물에다가 섞어서 마셔야 되는데, 오늘 그럼 식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식초의 효능을 보면, 식초라고 하면 예전부터 기적의 물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기적의 물. 그래서 조금 1만 년 전의 일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과식초, 특히 사과식초에는 풍부한 비타민 E, A, P,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 미네랄을 바탕으로 아주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한답니다. 식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식초는 요즘은 이제 저는 식초 만드는 법을 아직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고, 일단은 시중에서 파는 거를 이렇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의 특성을 보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에 개선을 준다. 호박산, 사과산, 주석산 등 60종 이상으로 유기산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런 유기산이 항산화 많이 나오죠. 항산화, 엔티옥시던트라고 하죠. 항산화의 작용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성인병 예방에 좋고 혈관성 질환 예방 면역력 증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니까 되게 이제 노화 방지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만을 예방하고 다이어트. 이건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식초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서 지방을 정말 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구연산을 영어로 뭐나 시트릭 에이시드. 비만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좋다. 구연산과 아미노산 성분이 체내 노폐물 배출과 지방 성분을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비만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특히 육류 섭취가 많은 사람들의 체질 개선 효과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식초와 우유를 희석하게 만든 우유 식초도 있다고 한답니다. 우유 식초는 아직도 못 마셔본 것 같아요. 식초에 어떤 뭐 과일을 섞어서 나 빨간 건 봤는데. 그다음 세 번째, 골다공증 숙취에서 좋다. 구연산, 시트릭 에이시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뼈를 단단하게 골다공증 예방에 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유기산이 알세트리 알데히드 분해 숙취에서에도 좋고, 폴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식초를 넣어 절인 피클로 와인을 마신 후 생긴 숙취를 해소한다고. 네 번째, 변비를 해소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살균력이 뛰어나 식초에는 장에 있는 유해균을 제거해 장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초산, 구연산. 식초하면 구연산을 떠트려야 돼. 구연산. 시트릭 에이시드. 구연산 성분이 소화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 해소를 돕는다고. 알레르기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비타민 C를 보호해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억제한다. 멜라닌 색소를 생기는 걸 억제를 한대. 그 기미나 색소, 색깔 생기는 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특히 바나나 식초는 직접 공복에 물을 한잔 마시면 변비 해소에 특효라고 한답니다. 다섯 번째, 피로 회복과 식중독 예방이 좋다. 피로가 쌓여 있을 때도 식초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통 젖산이라고 하죠. 피로가 근육 속에 막 쌓이는 게 젖산.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소변을 배출되지만 피로가 심할 경우에는 몸속에서의 근육통, 관절통 등을 일으켜 유해 물질인데 풍부한 유기산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에너지 소모를 돕고 피부 분비와 젖산과 황산한소를 제거해 준다고. 안구세포를 건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망막에도 작용하는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체내의 유해 금속이나 발암 물질 등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런 다섯 가지 예방법인데 그 외에 또 사이드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복통치료, 팩틴. 식초하면 또 팩틴을 빼먹으면 안 돼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 내부를 편하게 해준다. 딸꾹질 멈춤, 목 감기 인두염 치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소화 불량 치료, 코막힘 제거, 체중 감량, 아세트산 있는데 식욕을 억제해주고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몸안의 수분이 불필요하게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드디어 기쁜 소식!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기능에 도움을 줘서 칼로리로 넘어가는 것까지 단단히 컨트롤해준다. 아주 좋은 거죠. 체중 감량이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네요. 일단 비듬 제거, 여드름 제거, 말산, 멜릭, 젖산, 렉틱 에이스 등이 피부를 깔끔하고 부드럽게 해주며 피부의 pH 밸런스를 시켜주죠. 에너지 증가, 그다음에 잠잘 때 다리 저임 현상 예방, 입냄새 제거, 치아를 하얗게, 멍 제거, 혈당 농도 제어. 이런 식의 큰 다섯 개의 어떤 효능 말고도 여러 가지 잘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 보십시오. 딸꾹질을 멈추게 할 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여섯 가지 proven benefit of apple cider vinegar에서 여섯 가지 어떤 그 이익이 있습니다. 영어로 여섯 가지 적어 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식초 같은 경우는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뭐다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한번 먹고 있습니다. 전에 소개시켜준 것들 거의 빼놓지 않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도 오늘 소개시켜줬고, 다음에는 또 소개시켜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그 영어 표현은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어떤 사람 모래 어떤 그 음모에 빠져들죠. 그때 스스로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런 표현 많이 있죠.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뭐 involve란 말도 있는데 leave me out of it, leave me out of it, leave me alone 이런 말만 들어봤는데 leave me out of it. 그것으로부터 나를 제외하다. 그것에서 나를 제외하다. Leave 뭐뭐 out은 뭐뭇을 제외하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나를 제외하다. 그래서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라는 말로 합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때이 표현을 씁니다. No. 그런 것보다 Leave me out.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기분 되게 나쁘겠다. 그냥 No 하면 될 텐데 Leave me out. 그것으로부터 나를 빼달라. 끌어들이지 말라. 되게 기분 좀 나쁠 수도 있고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르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Leave me out of it. Leave me Hey, out of it. we a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s away. Want to help? No,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Don't be a spoil sport. 자, 재밌고 기본적인 표현 많이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Leave me out of it. Hey, we a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s away. Want to help? No,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Don't be a spoil sport. Leave me.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봐 마틴 자리를 비운 동안 그 책상에 팝콘을 잔뜩 쏟아 놓을 건데 도와줄래? 아니, 날 끌어들이지만 장난치는 거안 좋아해. 에이, 그러지 말고 진짜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 흥좀 깨지 마. 뭐 그런 얘기했는데 장난치려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나까지 끌어들여서 나쁜 손해를 볼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 leave me out of it 잘 들으면 leave me out of it. 뒤에서 한번 끊어 읽죠. leave me out of it. Hey, we a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 away. Want to help? 그래서 마틴이 자리를 비운 동안 팝콘에 책상에 팝콘을 잔뜩 쏟아 놓을 건데 도와줄래? 뭐뭐 해줄래? 뭐뭐 해줄래? 라고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모르죠. 뭐뭐 해줄래? 줄래가 어떻게 해? 줄래? 줄래? 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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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얘기하는데 흔히들 그냥 쓰는 말 can you 쓰면 되겠지? can you 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could you, would you는 뭐뭐고 can you를 많이 쓰, can을 많이 쓰는데 거기다 줄이고 간단한 말로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뭐 해줄래? 그런 것처럼 you wanna 그런 것처럼 you도 생략하고 동사 원형 써서 want to help 그럼 도와줄래? 도와줄래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되겠죠. 도와줄래? want help? 도와줄래? 도와줄래? 술 마실래? 뭐 저거 want to help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want to help 도와줄래? No, leave me out of it. No, leave me out of it. Leave me가 좀 길게 하고 out of it. 빨리 하죠. Leave me out of it. Leave me out of it. 그것에서 나를 빼줘. 날 끌어들이지 마. 그런 얘기죠.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나 장난 싫어해. Oh, come on. Come on을 줄여서 C apostrophe mon 해서 Simon.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뭐 어디 한뭐 어디 뭐 어디 뭐 전기는 안 되냐? 뭐안 돼. 진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어디 하면 뭐안 되냐? 뭐 다친대냐? It won't cause any real harm? 어떤 그 피해라도 뭐 원인이 될거 아니야? It won't cause any real harm? cause라는 거 많이 쓰죠. 무슨 원인이 되다. 뭐 그거 해가지고 이게 원인 될거 같냐? 뭐 한다고 뭐뭐 한다고 뭐뭐 될거 같냐? 그런 말을 쓰면 되겠죠. 이거 한다고 뭐뭐 될거 같냐? 그런 의미로 많이 쓰면 되겠죠. It won't cause any real harm? 뭐뭐 한다고 뭐뭐 할것 같냐라는 어떤 공식적인 그 패턴, 그 수건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애우면 많이 쓸수 있겠죠. It won't cause any real harm? 이런 표현은 꽤 있어요. 그다음에 Don't be a spoil sport. 요건 애우면 돼요. Spoil sport이라고 흥을 깨는 사람. 아주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한 사람. Don't be a spoil sport. 흥좀 깨지 마. 그런 것입니다. 한번더 들어보죠.
Leave me out of it. Hey, we a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s away. Want to help? No,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Don't be a spoil sport. 오늘 친구들끼리 많이 써먹겠죠? It won't cause any real harm. 뭐 한다고 뭐 되겠냐? 뭐 그런 거. 따라해 볼까요? Leave me out of it. Leave me out of it. Hey, we a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s away. Want to help? No. Hey, we'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s away. Want to help?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No,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Don't be a spoil sport.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Don't be a spoil sport. Spoil sport. 들어보죠,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ave me out of it. Leave me out of it. Hey. We a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s away. Want to help? No,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Don't be a spoil sport.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끝내죠. Leave me out of it. Hey. We are going to fill Martin's desk with popcorn while he's away. Want to help? No, leave me out of it. I don't like pranks. Oh, come on. It won't cause any real harm. Don't be a spoil sport. Leave me out of it. Leave me out of it. Leave me out of it. Yeah.